지난 주말에 열린 IFBB 코리아 프로퀄리파이에서 박근우 선수가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프로퀄리파이의 전날에 있었던 리저널에서 오버럴 챔피언이었던 문국광 선수와 박근우 선수의 대결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접전이었던 헤비급에서 우승을 하고 박근우 선수는 오버럴전에서 각 체급 우승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92년생, 올해 30살인 박근우 선수는 넓은 어깨 프레임을 가득 채운 사이즈와 함께 훌륭한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와 오버럴전에서 우승하며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헤비급 바디빌더로서 그 사이즈는 물론 완성도와 컨디셔닝까지 장착한 박근우 선수에게 이승철 선수의 뒤를 이을 오픈 헤비급 프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릴 올림피아만큼이나 두터운 라인업을 자랑하는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는 이승철 선수가 코치 리릴과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승철 선수의 모습은 역대급의 컨디셔닝은 물론 포징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었는데요. 이승철 선수의 훌륭한 쉐입과 볼륨감에 날카로운 컨디셔닝과 수정된 포징이 더해져 이승철 선수의 베스트의 모습은 물론 아놀드 클래식에서 실질적으로 훌륭한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을 정도의 모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이승철 선수는 임팩트 있는 클래식한 포징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보디빌더들의 심미성과 포징을 중요시하는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 적합한 연구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닐 힐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시합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이승철 선수는 올해 아놀드 클래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훈련 캠프에서 2022년 시즌을 보내며 다양한 프로쇼를 뛸 계획이라고 합니다. IFBB 엘리트 프로 마이칼 크리조가 또다시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는 IFBB 엘리트 프로에서 올림피아와도 같은 시합입니다. 꽤나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IFBB 엘리트 프로인 마이칼 크리조가 IFBB 프로리그로 입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IFBB 프로이자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 중인 설지 올리바 주니어가 1침을 가했습니다.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IFBB 프로리그로 왔으면 좋겠다. 그들은 꽤나 잘할 것 같다. 설지 올리바 주니어가 말했습니다. 마이칼이 이에 답합니다. 설지오, 너는 내가 NPC에서 가장 좋아하는 보디빌더 중에 한 명이야. 하지만 넌 나랑 붙으면 못 이겨. 미안. 설지오가 이에 답합니다. 와서 증명해봐. 우린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넌 매년 똑같은 애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있잖아. 지겹다. 그만큼 실력이 출중한 선수기에 보디빌딩 팬들뿐만 아니라 IFBB 프로 선수조차 그가 IFBB 프로리그에서 시합을 뛰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가 아놀드 클래식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데니스 제임스와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니스 제임스와 체드 니클스가 빅맘이와 함께하듯 체드 니클스가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설지오 올리바는 해시태그에 여전히 아세토와 함께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트레이닝 훈련만 데니스 제임스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준비한 보디빌딩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아놀드 클래식 라이브 스트리밍이 무료라고 합니다. 저트포이나 아놀드 클래식 생중계를 해설 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사전 심사와 파이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